안녕하세요. 염현철 코치입니다. 자, 세 번째 저와 코치형과 함께하는 60일 완성 박코치 실전 리스닝 웜업 더하기 발음 훈련 우리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토픽 제목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흥미가 있는 그런 제목인데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가볼게요. If you never failed, you never lived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if you 하면 you have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실패해 본 적이 없다라면 여러분은 절대 살아본 적도 없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막상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훈련생들을 접하다 보면은 이 특히 영어에 대한 이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큰 나머지 여러분들이 영어에 영어를 훈련함으로써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실수들, 그 두려움들이 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딱 멈춰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어 훈련에 있어서 실수라는 건 바로 여러분 영어의 자양분이다. 그래서 실수 없이는 갈 수 없다. 그리고 좀 영어를 하다 보면은 좀 헤매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법을 찾았다면 약간의 실패 경험들, 헤매는 경험들이 계속 여러분 반복될 겁니다만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이 단단해지고요.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의 영어가 발전할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자, 우리 한번 이 표현, 이 토픽 한번 알아볼 건데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if 당신이 you 해온 거죠. have 뭘 해왔을까요? 절대를 안 해온 거예요. never 실패하는 걸 fail. 그렇다면요. you have never lived 살아본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다음에 오늘 토픽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볼게요. Dismissed from drama school with a note that read, wasting her time. She's too shy to put her best foot forward. Turned down by the Decca recording company who said, we don't like their sound and guitar music is on the way out. A failed soldier, farmer, and real estate agent. At 38 years old, he went to work for his father as a handyman. From the high school basketball team, he went home, locked himself in his room, and cried. A teacher told him he was too stupid to learn anything, and he should go into a field where he might succeed by virtue of his pleasant personality. Fired from a newspaper because he lacked imagination and had no original ideas. His fiance died, he failed in business twice, he had a nervous breakdown, and he was defeated in 8 elections. If you've never failed, you've never lived. 자, 이렇게 한번 내용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훈련 시작해 볼 건데 자, 오늘의 토픽은요. 과거에 굉장히 좀 유명했거나 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픽에는 없지만 원래는요. 이름을 좀 넣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배경 설명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시작하네요. Dismissed from drama school with a note that read wasting her time. She's too shy to put her best foot forward. 자, 이렇게 세 줄입니다.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dismiss는요. 뭔가 이렇게 쫓겨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예를 들어서 뭐 해산 이런 표현도 있는데 뭐 해산되다 약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드라마 스쿨, 어떤 연극을 하는 어떤 그런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With a note, 노트와 함께 어떤 노트냐면 that read 그게 이렇게 읽혀지네요. 어떻게 읽혀지나요? 그녀는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이게 루시 볼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미상을 굉장히 여러 번 탄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때는 이런 쫓겨나는 그런 어떤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녀의 문제가 뭐였냐? She was too shy. Shy라는 건 부끄러운 건데 여러분 어떻게 부끄럽다? 예를 들어 내가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남들의 시선이 의식되는 그런 부끄러움 있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하기예요? To put her best foot forward. 그녀의 최고의 발을 앞으로 내딛는다. 무슨 얘기냐면 그녀의 어떤 최고의 실력이라거나 그녀의 어떤 가진 것들을 보여줄 만한 그러니까 실력 발휘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았던 거죠. 예전에 여러분 그 국민 MC 유재석이라고 있죠. 이 사람도 굉장히 무명 시절이 길었는데 특히 물렁증이 심했답니다. 이 카메라 뒤가 없을 때나 또는 무대가 아닐 때는 그렇게 재밌었대요. 근데 그 울렁증 때문에 많이 빛을 못 보고 있다가 나중에 빛을 봤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쭉 가봅니다. 자, 쫓겨났어요. 그죠? Dismiss. 어디로부터? From.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학교네요. School. 뭐와 함께? With. 한. A. 노트와 함께. 자, note. 그게 읽혀집니다. That read. 뭐라고 읽혀질까요? 자, 시간 낭비죠. 그죠?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뭔가 버리는 겁니다. Waste. Wasting. 누구의? Her. 소중한 시간을요. Time. 입니다. 그녀는요. She's
너무나 too 부끄러워요. shy 뭐하기에 to put 놓기예요. 그녀의 최고의 발을요. her best foot 앞으로 forward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최고의 발을 내딛는다라는 건 실력 발휘를 하는 것들, 자기 어떤 가진 실력을 보여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그러기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Dismissed from drama school with a note that read, wasting her time. She's too shy to put her best foot forward. 자, 덩어리 덩어리 신경 쓰면서요 동작체 한번 해볼게요. Let's go. Dismissed from drama school. 뭐와 함께? With a note. That rat 낭비하고 있어요. Wasting her time. 그녀 어땠습니까? She's too shy to put her best foot forward.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보다 굉장히 유명한 어떤 배우, 그것도 코믹 배우, 여성 배우의 이야기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도 한번 가볼게요. 들어봅니다. Turned down by the Decca Recording Company who said, We don't like their sound and guitar music is on the way out. We don't like their sound and guitar music is on the way out. 좋습니다. 이것도 몇 개 표현 볼게요. 자, turn down은요, 거절하다 이런 말인데, turned down이니까 거절 당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Decca Record라고 되게 유명한 레코드사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예전에 유명했던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자, way out 아웃은요 뭔가가 길 밖으로 벗어난 건데 이게 뭔가 유행에 뒤쳐졌다라거나 한물 간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자, 거절당했습니다. by 뒤에 오는 대상에서 거절당한 건데 Decca Record라는 곳에 거절당했어요. 자, 근데 그 회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Who said? 이렇게 말했네요. We don't like. 아,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그들의 소리가. Their sound. 그 다음에 기타 뮤직이요. 자, 그리고 너네들의 기타 뮤직이 is on the way, 길 위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길 위에요? 밖으로 나가는, 산물 가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타 사운드 너무 촌스러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팀이 어딥니까? 전설적인 락밴드죠. The Beatles입니다. 음악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굉장히 지금은 고전같이 돼버린 그런 한 팀이 이런 거절을 당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거절당하는 겁니다. 자, 거절당했어요. Turn down. 뭐에 의해서? By the Decca Record Company. 걔네들이 말했죠. Who said? 근데 과거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왼쪽으로 said. 자,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요. We don't like. 뭘요? Their sound. 그리고 and guitar music. 이입니다. Is 어디 위에 있어요? 길 위에 있네요. On the way. 근데 밖으로 나가는. Out. 한물 간다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Turned down by the Decca Recording Company who said we don't like their sound and guitar music is on the way out. 자, 쭉 말해봅니다. 거절당했어요. Turned down 뭐에서 by the Decca Record Company. 그 회사가 뭐랬나요? Who said we don't like their sound. 그리고 또 뭘 좋지 않, 뭐 어떤 사실을 말했습니까? And guitar music입니다. Is 어디 위에 있나요? On the way out. 한물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A failed soldier, farmer, and real estate agent. At 38 years old, he went to work for his father as a handyman. 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사람은요, 남북전쟁 때 굉장히 유명했던 장군이라고 합니다. 많은 어떤 큰 승리를 이루게 했던 그런 장군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또 볼까요? A failed soldier. 자, 보니까요, 실패한 군인이었고요. 농부였고요. Farmer.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업자였어요. Real estate는요. Real estate agent. 자, 그리고 38살에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참 사회생활 할 나이인데 자, 그는요, he went out, he went, 갔습니다. 뭐 하려고요? To work, 일하려고요. 누구를 위해서? For his father,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누굴, 어떤 신분으로서? As a handyman, 손쉬운 남자라는 말인데 이런 말은 뭐냐면 보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38살에 기껏해야 아버지 그냥 보조였던 거예요. 한참 왕성하게 사회생활 할 나이에 이 정도였던 거죠. 근데 나중에는 남북전쟁에 큰 어떤 성과를 냈던 장군 중에 한 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갑니다. 자, 한 명의 자, 실패한, failed, 군인이었어요, soldier. 자, 그리고 농부였습니다, farmer. 그리고요, and 부동산, real estate, 중개인이었죠, agent. 그리고 몇 살이에요? At 38 years old, 그는 갔습니다. He went, 뭐 하려고? 일하려고요. To work, 누구를 위해서? For his father, 누구로서? As a 손쉬운 남자예요, handyman.
뭔가 보조인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 듣고 해봅니다. A failed soldier, farmer, and real estate agent. At 38 years old, he went to work for his father as a handyman. 자, 이런 또 과거가 있었군요. 천천히 말해볼게요. Go. A failed soldier, farmer, and real estate agent. At 38 years old, he went to work for his father as a handyma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다음 또 사람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또 유명한 사람이 나올 것인가? 일단 벌써 이름이 공개됐는데요. 아, 제가 참 한참 농구 좋아했을 때 NBA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농구가 정말 마법과 같이 재밌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무려 마이클 조던, 스포츠계의 정말 최고의, 진짜 역사상 거의 최대 스타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가 뭐예요? Cut. 잘렸어요, 우리말로. 잘렸습니다. 어디로부터? From the high school basketball team. 고등학교 basketball 팀에 잘렸습니다. He went home. 그는 집에 갔고요. Locked himself. 스스로를 걸어 잠갔어요.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어디에? In his room. 방에. 그리고 울었답니다. 그쵸? 믿겨지시나요? 이렇게 잘했던.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마이클 조던이 그렇게 말도 못할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연습으로서 굉장히 유명하대요. 잘렸습니다. Cut. 어디로부터? From. 고등학교죠. The high school 농구 basketball team. 그는 갔어요. He went. 어디로? 집으로. Home. 그다음 걸었습니다. Locked. 스스로를. Himself. 어디 안에? In his room. 그리고요. And 울었어요. Cried. 그렇죠. 한번 볼게요. Cut from the high school basketball team. He went home. Locked himself in his room and cried. 자, 해봅니다. 잘렸습니다. Cut. 어디로부터? From. 그죠? 어디? The high school basketball team. 그럼 뭐 했습니까? He 갔죠. Went home. 그런 다음 뭐 했어요? Locked himself. 어디에? In his room. 그리고요. And cry. 이런 이야기가 있군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또 한번 들어봅니다. The teacher told him he was too stupid to learn anything and he should go into a field where he might succeed by virtue of his pleasant personality. 좋습니다. 또 토마스 에디슨, 그렇죠? 발명의 왕으로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자, 이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살짝 보세요. The teacher told him he was too stupid to learn anything and he should go into a field where he might succeed by virtue of his pleasant personality. 좋습니다. 자, 에디슨이 또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자, 한 선생님이요. A teacher. 말을 했어요. Told. 누구한테? Him. 어떤 사실을 말했을까요? 그는 였죠. He was. 어땠었나요? 너무나 멍청했던 거예요. Too stupid. 뭐하기에 너무 멍청했어요? To learn. 뭔가를 배우기에. 배우는 게 뭘까요? 어떤 거든. Anything. 그러니까 너무 멍청해서 배우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한 겁니다. 야, field. 그냥 밭에 나가. 농사라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농사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쵸. 몸 쓰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He, should는 뭐예요? 해야 되는 건데 하면 좋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Should 하면 뭘 좋을까요? 가는 게 좋은 거죠. Go, 어디로 갈까요? 안으로. Into, 어디 안으로 가요? A field, 벌판으로 가서 힘쓰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네 인생에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필드라는 게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알 수 없네요. 어떤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게 아니라요. 어떤 영역인데 그 영역을 뭘 설명해 줄까요? Where를 보면 그게 정확히 어떤 영역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요. 좀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자, 그냥 필드, 밭이 아니고요. 어떤 여기서는 영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영역이냐면 그가 아마도 성공할, might succeed, 뭐에 해서 virtual 장점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장점? 그의 유쾌한, pleasant 하면은 유쾌한 얘기를, 어떤 쾌활하고 유쾌한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에디슨이 좀 멍청했습니다만 성격 자체는 굉장히 쾌활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순서대로 가면 약간 한국말로 이해가 안 갈 건데 어쨌든, 자, 그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그에게. 그가 뭐라고요? 너무 멍청해서 멍청했다라고요. 배우기에 뭔가를. 그래서 그는요, 가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어디에? A field. 여기서는 밭이 아니라 어떤 영역이죠. 근데 그 영역을 where 뒤에 있는 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떤 영역이라면 그가 아마도 성공할 영역이에요. 뭘로? 그의 장점으로. 그의 유쾌한 성격으로. 유쾌한 성격이라는 장점으로 성공할 만한 곳이라는 영역으로 가는 게 좋겠다. 왜? 너는 뭔가 배우기에 너무 멍청하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차근차근 다시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A teacher 말했어요. Told 누구한테? Him. 그는 너무 멍청했어요. He was too stupid. 뭐하기에? To learn 어떤 거든 anything. 그래서요. And 그는 하는 게 좋은 거죠. He should. 뭘 할까요? 갑니다. 어디로? 한 영역으로. Go into a field.
거기 어떤 곳이냐면요. Where 그가 아마도 성공할 He might succeed. 뭘로 성공할까요? 장점으로 인해 By virtue 무엇에? Of his character Pleasant 성격 Personality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쭉 듣고 여러분 문장 한번 해볼게요. The teacher told him he was too stupid to learn anything and he should go into a field where he might succeed by virtue of his pleasant personality.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면요. 자, A teacher told him he was too stupid to learn anything and he should go into a field where he might succeed by virtue of his pleasant 그쵸? 뭡니까? 성격 personality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 것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because he fired from a newspaper because he lacked imagination and had no original idea. Fired from a newspaper because he lacked imagination and had no original ideas. 좋습니다. 애니메이션 또는 어떤 동화 같은 걸로 너무 유명한 그 회사네요. 월트 디즈니. 디즈니 자체로 굉장히 이 이름 자체가 회사죠. 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아, 이 사람이 뭡니까? Fire. 잘렸습니다. 어디로부터? From a newspaper. 한 신문사에 잘렸어요. 왜냐면 because 그는 부족했대요. Lacked. 뭔가 부족합니다. He 뭔가 부족해요. 자, 부족합니다. Lacked. 뭐가 상상력이야, imagination. 그리고요, and 있었습니다. had 뭐가요? no. 근데 had no니까 없는 거죠, 그렇죠? 없었어요. had no. 자, 자기만의 original ideas. 그 말에 독창적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평범하다, 네 생각. 야, 너 상상력이 부족해. 이게 뭐야? 이렇게 욕을 먹고 잘렸었는데 나중에 정말 상상력에 어떤 모든 뭐랄까 진짜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월트 디즈니를 설립했다. 믿겨지십니까, 여러분들? Fired from a newspaper because he lacked imagination and had no original ideas. 자, 갑니다. 잘렸어요. Fired from a newspaper. Where? Because he 부족했어요. Lacked. 뭐가요? Imagination. 그리고 and 없었죠. Had no. 무엇이요? Original ideas. 독창성이 없다라고 욕을 먹었던 사람이고요. 자, 우리 마지막 분이 될 건데 이름 딱 나와요. 에이브럼 링컨이라고 해서 미국의 어떤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리고 많은 업적이 있는 그런 대통령 중에 하나잖아요. 그 사람은 또 어떤 그 실패 과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is fiance died. He failed in business twice. He had a nervous breakdown and he was defeated in 8 elections. 한 번 더 갑니다, 여러분들. His fiance died. He failed in business twice. He had a nervous breakdown and he was defeated in 8 elections. 아, 좋습니다. 대단한 그런 사람인데요. His fiance died. 그의 약혼녀가 죽었대요. 참 너무나 마음 아프죠. 정말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기도 힘들 것인데. 그리고요. He failed. 실패한 겁니다. 어디 안에서? In business twice. 사업 세계에서 사업도 두 번 말아먹었어요. 한 번만 말아먹어도 거의 난리가 날 텐데 두 번이나 말아먹었고요. 그런 다음에 뭐였습니까? 이런 대단한 일을, 엄청난 일을 겪어서 신경쇠약, nervous breakdown도 있었던 거예요. He had a nervous breakdown. 그리고요, he was defeated. 패배했습니다. 뭐로부터? 선거에서 여덟 번이나. 정말 불굴의 의지입니다. 이게 참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놀랍죠, 그렇죠? 가볼게요. His fiance died. He failed in business twice. He had a nervous breakdown and he was defeated in 8 elections. 대단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his fiance니까 우리 반지를 껴볼게요. Fiance 죽었습니다. Die 과거에 있었고요. 그리고요, he 근데 실패했습니다. 왼쪽으로 와서 failed 어디에서? In business 사업 세계에서 두 번이나 twice. 그는 가졌죠. He had 신경쇠약에 a nervous breakdown. 그리고요, and 그는 였습니다. He was 실패했죠. 패배당했습니다. Defeated 뭐에서? 어디서? In 8 elections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네요. 와, 그게 좀 힘이 됩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실패담을 들으니까 뭔가 힘이 나요. 왜? 아, 이 사람 나랑 다르지 않구나. 우리 매일매일 실패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If you've never failed, you've never lived. 자, 여러분들이 실패해본 적이 없으면 살아본 것도 아닙니다. If you have never failed, you have never lived.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 이런 감동적인 멘트로 마무리가 되네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문장 한번 들어보고요. 우리 발음 파트 한번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a look at this. Dismissed from drama school with a note that read, wasting her time. She's too shy to put her best foot forward. Turned down by the Decca recording company who said, we don't like their sound and guitar music is on the way out.
a failed soldier, farmer, and real estate agent. At 38 years old, he went to work for his father as a handyman. Cut from the high school basketball team, he went home, locked himself in his room, and cried. A teacher told him he was too stupid to learn anything, and he should go into a field where he might succeed by virtue of his pleasant personality. Fired from a newspaper because he lacked imagination and had no original ideas. His fiancée died. He failed in business twice. He had a nervous breakdown, and he was defeated in 8 elections. If you've never failed, you've never lived. Hello, everyone. 자, 오늘 10강 아웃풋 나갈 차례죠. 자, 이번 토픽은 뭐였죠? If you never fail, you never live. 여러분이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요. 네, 인생을 제대로 산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의 토픽이었죠. 그래서 인풋 열심히 담고 오셨으니 이제 우리 아웃풋도 나가보도록 해요. 아무래도 이번 주제는 조금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토픽이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가보면요. 네, 이렇게 사람을 뭔가 튕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가 있으면, 조직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해고하는 거죠. 그렇죠. Fire 말고도 다른 단어. 그 단어 얘기해보면서 액팅해볼게요. 좋았고요. 두 번째, no라고 적혀있네요. 안 돼, 안 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뭐죠? 거절하는 거죠? turn. 그쵸. 그 단어 얘기하면서 다시 액팅해볼게요. 그쵸. 세 번째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에 집이 있어요. 집인지 아파트인지. 어쨌든 이런 집을, 이런 거를 중개해주는 사람 뭐라 하죠? 부동산 중개인. 그쵸. 그 단어 얘기해보면서 액팅해볼게요. 자, 이 단어 말고도 뒤에 뭐 집, apartment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냥 앞에 남자가 있네요. 남자가 어떤 옷 입었는지 묘사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이미지 보고 딱 생각나거나 이렇게 연상되는 게 있으면 그냥 여러분이 자유롭게 내뱉으시면서 액팅을 같이 하면 좋아요. 자, 그럼 네 번째 거 한번 가볼게요. 사람이 되게 외롭게 어딘가에 혼자 콕 박혀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렇게 콕 박혀있는 거 혼자. 그렇죠. Lock oneself in a room 이거 말해보면서 액팅해볼게요. 그쵸. 좋았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거. 또 X가 써있네요. 이렇게 X가 많죠? 싫다는 거예요. 안 받아줄 거야. 이제 너 일 못해. 해고하는 거죠. 그쵸. 처음 배웠던 쉬었던 단어. 그쵸. 그리고 여섯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 뭔가 이 빨간색 부분. 이 부분이 빈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결핍되거나 부족한 거 뭐라 하죠? 그쵸. 자, 좋았어요. 그 단어 액팅과 함께.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되게 혼자 이렇게 삭막한 곳에 혼자 있죠? 신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쇠약해진 거예요. 그쵸. Nervous. 그쵸. 쇠약. 그쵸. 좋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죠? 우리 되게 널 이렇게 눌러버릴 거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승리하다 또는 이렇게 눌러버리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쵸. defeat 하면 이렇게 이겨버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패배시키다 이런 거. 네. 그 단어 좋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레코드 편이 보이네요. 우리 요거 요즘에는 잘 이런 거 안 쓰잖아요. 뭐 물론 기계를 뭐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쓰던 거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옛날 거죠. 시대가 지난 거죠. beyond the way out 생각하면서 액팅 해볼게요. 시대가 이미 많이 지난 거예요. 저 구식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뭔가 집에서 이런 것들을 고쳐주는 사람. 네, 또는 꼭 고치는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잡일 같은 걸 해주시는 분들 있죠. 저 그 단어 좋았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she might. 그녀는 아마 못 말지도 몰라요. The proposal. 그 제안을 못 말지도 모릅니다. 왜? as. 왜냐면요. she doesn't think. 그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It was. 이게 가치 있다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언가 어떤 일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요. 우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거절할까요? 그쵸. 거절하겠죠. She might. 그쵸. 그 단어. 다시 처음부터 한번 제가 한국어 의미로 이렇게 힌트를 드릴게요. 그녀는요. 아마 거절합니다. 그쵸. 그 제안을. 왜요? 왜냐하면 그녀는 뭐 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어떻다고? it. 그쵸,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겠죠? 그럼 2번으로 가볼게요.
자, because of 뭐뭐 때문에 economic problem,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요. Lots of companies, 많은 회사들이 have 갖고 있어요. 뭐를? 뭔가 of money, something of money, 돈의 무언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경제적으로 좀 힘든 시기인 거예요. 자,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많은 회사들이 돈이 많을까요? 부족할까요? 부족하겠죠? have 부족, 그쵸? 부족하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리면서 처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때문에, 그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회사들은요, 가져요. 뭘 가져요? 돈의 부족을. 그쵸? 좋았어요. lack of money 였고요. 자,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나는 생각합니다. I believe my boss, 우리 보스가요, 나의 보스가 will not, 뭐하지 않을 거라고요. 나를 뭐하지 않을 거라고. 자, I believe, 난 믿어요. 우리 사장님이요, my boss will not 뭔가 하지 않을 거예요, me, 나를.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좀 더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막 경제가 좀 어렵고 취직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직장이 약간 위기 상태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탈출구가 없어요. 여기서 나가면 이제 다른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사장님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좋을까요? 그죠? 자르지 않았으면 좋겠죠. 해고시키지 않으면 좋겠죠. 뭘까요? I believe 우리 사장님이요. 그쵸? 뭐하지 않을 거라 믿어요. 해고하지 않을 거라고요. 아, 좋았어요.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4번. Today, 오늘요. Korea. 네, 한국은요. 뭐뭐 할 거예요. Japan, 일본을요. 어디서? At the World Cup match. World Cup 경기에서요. World Cup match. 자, 이거는 모두의 염원을 담아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today, 오늘은요. 누가? 자, 한국이요. Korea. 뭐 할 겁니다? 이길 겁니다. 패배시킬 겁니다. 누구를? 일본을요. 어디서? At the World Cup 경기에서. World Cup. 그렇죠.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마지막 문장도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A something, 무언가는요. Visiting my apartment. 방문했어요. 우리 아파트먼트를요. 뭐하기 위해? To repair the light. 그 우리 전등을요. 수리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누가 왔을까요? 전등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뭔가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도와주는 분들. 그렇죠. A handyman. 그분이 왔죠. 우리 아파트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나의 아파트에 뭐하기 위해서? 수리해주기 위해서 to repair 뭘요? 그 전등을요. The.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우리 어순 재활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빈칸이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맥락상 가는 거, 우리가 토픽에서 배운 것들이니까 맥락으로 그리고 의미 이거 한번 잘 떠올려 보면서 가볼게요. 자, 그녀는요 너무 수줍어해요. She's 너무요. 그렇죠. 좋은 인상을 주기예요. 자, 일단 좋은 인상을 준다는 건 그냥 to give a good expression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토픽에서 어떻게 했었죠? put 누군가의 그녀는 her 어떤 거 할 수 있나요? best foot forward. 그러니까 좋은 인상을 준다는 거였죠?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to put her best foot forward. 좋은 인상을 주기에는요 너무 수줍어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다음 문장. 자, 이거는 좀 슬픈 얘기예요. 되게.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요번은요. 요번 얘기는 조금 우리 슬픈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비틀즈의 얘기예요. 비틀즈가 이렇게 아주 유명해지기 전에 네, 엄청난 많은 팬들이 생기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거절당했어요. 그쵸? 어디에 의해서? Decca Recording Company에 의해서 그들이 말했죠. 그쵸?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 We? 그들의 음악을요. 그들의 사운드를요. 그리고 기타 음악은요, and 유행이 지났어요, is on the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비틀즈의 얘기였고요. 다음도 한번 가볼까요? 자, 그는 집에 갔어요. 뭔가 실망해서 갔겠죠? 그의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방 안에 콕 박혀 있었어요. lock himself 어디에요? 그쵸. 그리고 울었죠, and 네, 이런 얘기였고요. 실패와 관련된 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해고당했죠? 자, 어디로부터? From a? 그쵸. 그런 신문회사로부터요. 자, 근데 왜냐하면 그는요. 자, 부족했어요. 네, 부족했죠. 뭐가? 상상력이. Imagination. 그리고 and
네, 뭐가 없었어요? 독창적인 아이디어도요. Original ideas. 자, 이런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상상력이 없었기 때문에 신문사로부터 거절을 당한 거예요. 해고당한 거예요. 자, 이 사람 누구였죠? 월트 디즈니의 얘기였죠. 자, 엄청난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예전에는 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토픽은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고요. 일단 아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